피부가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46%가 나왔습니다.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경고 알람이 울리는 날이 많았는데요. 물론 외출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목도 칼칼하고 세안을 할 때면 이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고 거기에 트러블까지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자극을 주면서 트러블 유발을 했던 것도 있고요.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최악의 피부 상태를 경험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케어했던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 셀퓨전시의 칼라민 시럽 앰플이에요. 저는 벌써 두 통째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이 아이는 공병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지금 거의 반 이상 사용을 한 제품이고요. 처음에 테스트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셀퓨전시란 브랜드 자체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부분적으로 난 트러블을 케어한다기보다는 미세먼지 때문에 얼굴 전체가 간지럽고 울긋불긋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특히 미세먼지 나쁨이었던 날에는 3일 연속으로 제가 외출을 했었거든요. 이 헤어라인 주변으로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난 트러블 같은 경우는 트러블 패치를 사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미세먼지로 자극받아서 얼굴이 간지럽고 트러블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날에는 저는 이 앰플을 화장솜에 적셔서 팩처럼 사용을 해줬어요.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끈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 정말 깔끔하게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피부가 조금 예민해지거나 건조하거나 그런 날에는 이 앰플을 바르면 조금 따가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트러블 앰플을 바르면 조금 건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수분 측정기인데요. 지금 토너 다음에 앰플만 발랐어요. 46%가 나왔습니다. 앰플만 발랐는데도 굉장히 촉촉하고요. 이 제형을 보시면 이 색이 핑크색이에요. 이게 색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색소가 아닙니다. 이 핑크색 색은 칼라민이라는 성분에서 온 자연적인 색이고요. 이 칼라민 성분은 항염 효과도 있고요. 자극받은 피부에 효과가 좋은 성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약한 화상 입은 피부에도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러블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거나 개수가 많을 때는 이 트러블 패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트러블 앰플을 사용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제가 진짜 주변에도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한 제품이고요. 또 피부과에서 트러블 주사를 맞는 것보다 가성비도 좋고 또 시술이라는 두려움도 없어서 더 좋겠죠? 제가 또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런 트러블 제품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잘 사용을 해주면은 색소 침착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피부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여기 인중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럽 앰플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한 3일 정도 관리를 해줬더니 트러블이 났었나 싶을 정도로 색소 침착도 남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압출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이런 트러블 앰플을 사용해서 트러블을 진정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특히나 이 코 옆주변으로 해서 되게 넓게 홍조가 확 생기고 그리고 좁쌀이 정말 오돌도돌하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헤어라인 쪽에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피부 결 자체도 달라지고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그런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팩처럼 사용을 해줬는데요. 화장솜에 앰플을 충분히 적셔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간지러운 것도 진정이 되면서 이렇게 촉촉해져요. 팩을 하고 나서 수분도 측정을 해볼게요. 5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병행을 해주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민한 날에는 피부가 좀 따갑거나 열감이 올라오는 날들도 있었는데요.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민감해진 피부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앰플을 저희 남편의 등드름에 사용을 해줬는데요.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저희 남편의 등은 정말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앰플을 듬뿍듬뿍 사용을 해줬는데 이제 아무래도 등드름 쪽은 면적도 넓고 또 색소 침착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앰플을 사용해주니까 피부 결부터 달라지면서 조금씩 화사해지더라고요. 처음에 반신반의로 사용을 해주다가 아예 등드름 전용으로 하나를 사서 관리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등드름 있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피부 자극이 많이 된 날에는 스킨케어를 최대한 줄여줬는데요. 저는 토너, 그리고 이 칼라미 시럽 앰플, 그리고 수분크림 딱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해줬어요. 아침에는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가볍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녁에는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좀 피부가 성나있다 그럴 때는 팩처럼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트러블 제품 중에서도 저는 트러블 앰플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트러블 패치보다 정말 가성비도 좋고요. 또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피부과 관리보다는 집에서 홈케어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피부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통을 다 비워갈 만큼 잘 사용한 제품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